야상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그 많이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개꽃입니다. 안개꽃. 오늘은 안개꽃 분갈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주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왜 안개꽃이 자꾸 녹냐, 녹아서 없어진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개꽃은 제 경험상으로는 첫 번째가 통풍입니다. 통풍. 두 번째가 햇빛이고, 그 다음에 물하고 비료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문헌을 다 떠나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분갈이 용토에다가, 여러분도 혹시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마사 또 가는 마사를 30%를 섞겠습니다. 분갈이 용토에다가. 물론 이건 저만의 방식이고 다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제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비슷하게 하셔도 돼요. 제 방식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7:3으로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지에서 화단에서 할 때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분갈이 용토 7:3 가는 마다 이렇게 섞어줍니다. 섞어서 한 번에 채웁니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예,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 했어요? 통풍이라 그랬죠. 제 나름대로의 키포인트예요. 여기 잘 보세요.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레벨을 여기다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좀 높게 심으셔야 돼. 우리가 뭐 현관 입구라든가 가게 앞이라든가 아니면 땅에다 심더라도 꼭 높게 심으세요.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땅이 이게 물이 내려가면 좀 밑으로 흙이 꺼지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높게 심으세요. 제 한 5cm 정도 높게 심으세요. 그래서 살짝 빼서 놓고, 물론 뭐 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 방식입니다. 자, 또 다시 이렇게 5cm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쳐. 근데 나중에 간섭을 하면 여기가 떠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뜯어내든지 관리 오래 내리는데 오늘 그냥 작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할게요. 자, 여기 흙을 채워주세요. 이거 높게 하세요. 한 5cm 정도 이렇게 위로 돌출되게 올라오게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통풍이, 물론 나중에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를 막더라도 통풍이 그래도 잘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찮은 일 같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당히 눌러주세요. 너무 딱딱하지만 않게 적당히 눌러줘서 이 아이들이 최하 5cm 정도는 올라오게끔. 이렇게. 처음에 이게 굉장히 보기 싫어요. 이렇게 올라온 게. 하지만 키우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건가를 분명히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느낌으로 알아요. 자, 그래서 물을 줄 때는 흠뻑. 두세 번 주세요. 두세 번. 두세 번 흠뻑 주세요. 한번 줬죠? 쭉 내려갑니다. 물이. 그래야 물이 골고루 스며들어가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위로 돌출로 심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물을 이렇게 흠뻑 주셔서 완전히 먹을 수 있도록. 두 번. 제가 서너 번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밑으로 물구멍으로 완전히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완전히 먹을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래서 뭐 모래로 깔고 안 깔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깔아주시면 물은 안 튀겠죠. 그냥 물이 마르고 안 마르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사토도 뭐 씻어서 안 올리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건데, 많이도 올리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호불호가 갈립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매하다가 남은 재고가 여기 하나 있는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잉으로 해놨습니다. 이 안개꽃은 행잉으로 해서 내가 가장 좋아요. 통풍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통풍이 이렇게 잘 돼야 되고 바람이 우선 잘 통해야 돼요. 바람이, 그 다음에 햇빛이고 그 다음에 물입니다. 물은 여러분들 여기 바로 왔잖아요. 이게 푹 꺼졌잖아요. 밑으로. 그죠? 이러면 이렇게 덮이면 이게 바람이 안 통하잖아요. 이거는 바뀌니까 이렇게 많이 바람이 잘 통하지만 실내 같거나 베란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뜨는 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잦은 비가 올 때나 장마 때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많이 녹아버리고. 그래서 그때는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손자리기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개꽃에 대해서, 분갈이에 대해서 영상 올렸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